오늘은 우리가 알던 즐거운 슈퍼마리오 게임이 아닌 아날로그 호러 느낌이 나는 데모 버전의 슈퍼마리오 크리피파스타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게임 시작 화면. Jake, you made a big mistake coming here. It turns. 게임이 시작되고 어두운 맵에 키노피오 혼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키노피오를 따라오는데요. 이제서야 우리가 알던 슈퍼마리오 게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데요. 처음 보는 맵이 나타납니다. 거리엔 부서진 자동차와 경고 표지판, 피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 처음에 키노피오를 잡아먹었던 정체불명의 캐릭터가 마리오를 죽여 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사진. 이후 마리오가 플레이하는 맵은 더 괴상한데요. 온통 붉은색의 하늘과 으스스한 나무들, 그리고 땅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죠. 마리오가 나무 뒤에 숨는데요. 뒤에서는 거대해진 추격자가 마리오를 쫓습니다. 그렇게 마리오는 계속해서 추격자를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리오가 나무 뒤에 숨을 때마다 그를 쫓는 추격자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터널 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리오는 평범한 맵을 플레이하던 중 또다시 추격자가 나타납니다. 이후 게임은 그를 피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식으로 진행되죠. 게임 속에 갇혀버린 마리오, 아까 전 추격자를 무사히 따돌린 후 또 다른 맵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특이한 점은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하얀 아이템을 먹으면 밝기가 밝아집니다. 마리오를 두동강 내버린 추격자. 그는 벽을 사이에 두고 끈질기게 반대편에서 마리오를 쫓아옵니다. 알고 보니 사진 속 남성은 추격자를 배신해 물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소는 그가 복수심에 불타 만든 맵이었던 것이죠. 이제 게임은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전투적인 BGM과 함께 마리오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추격자의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마리오는 평생 이곳에 갇히게 되죠.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